네가 먼저 해라. 아 근데 이제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네네. 내용 굉장히 충격적. 아 그래요? 이것도 그래요? 19인데도 19인데도 예. 무섭습니까?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고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군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아,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저 나이에? 저 나이에 혼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신이치로였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네.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이래요.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뭐지? 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죠.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 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니엄 영의 사진이 걸려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나라의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하는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6위 공개합니다. 커밍 순. 이게
이게 진짜 스릴러다. 네가 해. 거의 OCN인데요. 네, 계속 제가 틀고 있어요.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발가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네.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네.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2가 이어집니다. 매일 밤 내 이웃의 피를 부른다.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루며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든 OCN 스릴러 드라마 구해주어. 여기 구해주어보다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멕시코 소노라주.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와 10살 아들이 실종됐다며 울부짖는 한 부부.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의 목을 자른 후 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검붉은 혈액을 빈 통에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쳤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괴기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해골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해골은 산타 무에르테라고 불리는 죽음의 성녀로 최근 멕시코 빈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컬트 종교였는데요. 산타 무에르테의 일부 맹신자들은 죽음의 성녀에게 더 많은 구원을 받기 위해 제단에 바칠 소중하고 귀중한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요. 어머.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와. 아, 남을 왜 죽여요? 그냥 피가 뭐 자기 그만.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교단의 간부들은 죽음의 성녀를 모시는 제단에 모여 곳곳에 촛불을 켜고 살아있는 소년의 목을 잘라 혈액을 모은 후에 제단 주변에 뿌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달라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제단 주위에 퍼진 혈액의 흔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년 이외에 다른 혈액을 발견한 겁니다. 네, 처음이겠어, 그게. 조사 결과 살해당한 아이는 세 번째 희생자로 2009년엔 10살 소년, 2010년엔 55세 여성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교단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요. 결국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비뚤어진 믿음이 낳은 끔찍한 살인사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의 스릴러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이번에 9위입니다. 살기 위해 시작된 잔혹한 연쇄살인, 간 파먹는 남자.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어머.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네,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머.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결심을 하고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사건 19 스릴러편 5위 공개입니다.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 2011년 9월 어느 날 리앙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세 명의 여성이 갇혀있던 겁니다. 저렇게. 어머.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춘,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 하오.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도.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7화사건 19 스릴러편. 저 정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날 김포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